제일 추울 때 영하 20도 넘을 때 이 대한 추위 1월 22일 때는 정말 추워요. 그럴 때는 정말 사람 이 맑은 정신에서는 이 막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나갈 때 술 마시고 그다음 여기다가 술 데펴가지고 이 아 이 막 패딩 여기다가 안에다가 술을 엮고 또 낙지도 주머니에 엮고 그리고 구모 나가서는 이렇게 해서 해 먹어 마시고서는 또 하나 더 군입질 하다가 그다음 거긴 또 에 순찰한 거예요. 이 군무병도 졸지 않는 거에서 또 그것도 군어가 다 있어요. 그 술 마시니까 별로 안 사람들 많아요. 이 군어도 예곡해서 오늘 군어가 23이라고 그러면은 하고서 뭐 군어가 23인데 25 하면 이 사람 뽕에서 저거 무슨 말이야. 술 취했으니까. 그 다음에 말한다서 아니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않는가? 그러면 23 되지 않는가?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하면 23이에요? 23 그것도 맞죠. 그런데 군어에서 마이너스라는 게 없거든요. 그치? 다 플러스 17하면 23 하면 18 하면 5 하면 되는데 25 하니까 이건 갑자기 뭐가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날에는 또 꽃배기 국물 다 시들어가거든요. 잘못 썼다고. 꽃배기국물 다시 들어가는 건 들어가고 당일꾼이 엄청 욕 먹어요 또. 그치. 이 딴 데도 어디 아니고. 기념탑 이런 데 가서 그런 게 있는가 하고 완전 혼나죠. 아. 당일꾼들도. 아, 그 경비를 또 관리원 거기 관리소가 따로 있는데 관리소 외에도 배정부 사람들도 나가서 또 서류. 아니 북한 사람 다 나가죠. 배정부만 나가는 게 아니고 회사도 나가고. 기관 기업소가 다 대학생들도 나가죠. 그러니까 저게 청소하는거나 이런 건 하는데 나. 예, 저 근무하는 것, 그 경비는 거기서는 것도요. 다 있어.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기서는 게 그가 보안원들 서고 그 테두리에 대학생들도 서고 겹겹 한 동사까지 가자면은 몇 개분 겹쳐졌죠. 그 동상을 뭐 어떻게 한대요? 그 동덩어리 뜯어간다고 팔다리 하나 뜯어지면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뜯어갔겠냐고 뜯어갔으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그 잘난 거긴 해 불 거기 불 좀 도당 책임 비서 자체가 그렇죠. 나가죠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제는 이 돈 있는 사람들도 인사 오려고 해도 배정부 주변에 오려고 해요. 그치는 거기 와서 도서 뿌려 돈 제 돈 내고 뿌려도 보니까 예 불이 들어와야 뭐 TV도 보고 냉장고도 쓰고 뭐 다 쓰니까 예 그러니까 불이 우선 첫째죠. 그렇죠. 모든 게 저희도 저희 집에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앞에 군수공장이 이제 군부대 이제 기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땅을 이만큼 내적 텃밭이 있었는데 그 텃밭을 내주고 군부대가 이제 들어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국선을 그 군부대 들어오는 전기를 이제 꺼서 봤거든요. 그때 저희 집에서 또 뒤에 아파트에서 또 이렇게 땅 밑으로 해가지고 또 파는 집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 집이 커 걸어가지고 이제 왔잖아요. 왔는데 이제 욕 무식한 거죠. 이제 뒷집에다 이제 며칠 뒤에 했더니 전기선 녹아가지고 계속 나가.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는 어떻게 땅에다가도 여도 땅에다 우리도 땅에다 엮거든 이 관 이 비닐 수도관 같은 데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 어떻게 아는지 아, 이 집 불 본다는 거 어떻게 눈치챘는지 한 달 늦어도 한 달이면 또 와요 우리를 찾아서 와서는 아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땅 밑에서 중간에서 또 이렇게 몰래 해서 뿌라치 해서 또 주면 그게 견디지 못해요. 그다음에 습기 들어가고 이래서 맞아. 그래서 이 로천에다 할 때는 아 그렇죠. 아 자 우리가 이 돈 우리 매달만 100원씩 주니까 불 좀 보자 해서 그렇게 합의 맞으면 하자. 그럼 자 한 달에 1,200원이다 중국 돈 1,200원이 그거는 우리 응당 들어오는 기고 하면
우선 선을 쌓아야 된다. 그럼 선 사람 저는 선을 어떤 선 쌓는지 몰라요. 맞아요.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쌓는 게 제일 굵은 선 쌓아요. 4mm 이런 거. 그게 미리수가 굵을수록 비싸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거 뭐 생각이 그럼 이슬 우리가 최고 쌓은 게 700원. 700원 했지 선 쌓는가? 그리고 그거 쭉 거기까지 가서 누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건사하고 있어요. 뭐 얼마나 비싼데. 그다음에는 이따가 그 선이 그거나 쌍선으로 이렇게 쫙 두 선 나가고 다 하면 아, 나머지 선 우리 건사하고 있다가 그 집 불 보거든요. 보면은 그 주변에서 또 연락이 와요. 그치. 그럴 때는 그것보다 자, 또 체결을 해요. 아, 이 3일이기 때문에 이 선은 아직 내 집 끝이 봐도 괜찮다 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. 그치. 근데 어디서나 그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맨 처음에 보던 집에서 아, 전화 왜 자꾸 떨어진다 이러거든요. 앞에서 거걸이 다 해가니까. 아, 근데 우리도 모르게 또 거걸이 하는 게 있어요. 쟤는 이 굴뚝으로 지나가면 곧 주인들이 밤에 한 시 그때 올라와서는 뭘. 그래, 우리는. 이렇게 거리 만들어가지고. 자, 그리고 낮에는 그거 딱 뺏기고. 맞아요. 그 주인들이 맨 처음 물인데 와서 자꾸 전압 떨어진 데서, 야, 이게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는 없겠는데. 하고선 감히 쫙 순찰해보죠. 우리 선로로. 그러고 보면 어디 뺏겨진 데 있거든. 그 다음에 그가, 이제는 그 집도 이제는 우리가 벗어봐야 돼요. 왜? 그렇죠. 너네 보지 말라 해서 그 집에서 뭐 안 보는 게 아니고, 아, 우리는 안 보겠다 이래도, 아, 밤 다 퇴근한다 한 시 그대로 올라가서 또 코거리 하는데. 맞아요. 그리고 빠금 차를, 자, 보라. 그럼 너네도 얼마, 너네 이게 전기 값도 안 들어가고, 그치. 이런 수고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매달마다 얼마씩 내라. 그럼 자기는 내겠다는 거라면, 우리 내구서라도 좀 같이 봅시다. 그치. 좋다. 그럼 보대는 이건 옆집도 옆집, 앞집, 뒷집도 몰라야 된다. 아, 그건 자기는 딱 우리가 보여줘요. 이렇게 친다는 거. 네,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자기는 물을 본다는 거. 그리고 그 굴뚝 선도. 네, 굴뚝도. 선도 굴뚝에다가 쫙 하고 거기다가 또 바디 같은 거 싹 먹여서 깜짝같이 해서 그걸 탁 떼고서 그대로 딱 놓게. 그래. 우리도 그런 집, 피하지 못할 집은 차라리 버섭해가지고 그럼 이 집이 더는 나가지 않게끔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집 해줄 때 싼 선은 가지고 있다가 다른 방 이쪽 집은 또 역전 앞으로 나가고 이쪽은 또 반대로 나가는 집이 있거든요. 아, 그러면 그 거리를 타산해보면 아, 여기도 또 한 300m 들어가겠다. 300m면 쌍선이면 600m 들어가겠구나. 그럼 가격이 얼마다 하면은 그 돈까지 우리가 돈, 먹는 거예요. 네, 기본 돈을 아이, 우리가 벌자는 게니까 수공은 아이, 매달마다 100원이다. 그럼 한 1년이면 1200원. 그다음에 이 성은 선은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, 이 얘는 이 0.1이나 0.2 선을 해서는 하루쯤 다 녹는다. 이러면 아, 그럼 자기는 돈 내겠으니까 손 좀 싸우라면 돈 달라면 우리가 돈 주거든요. 뭐 가서 식사도 하고 선도 싸우라고 돈 주면 그것도 아이고 우리 가서 먹자 하고서 가서 먹죠. 가서 작업반 들어가서 그거 열고 그 퉁구를 그냥 이 턱 들고 그 집 가서 보여줘. 와, 이렇게 좋은 선도 있었나 그래. 그 선 또 여주고 그 한 선이 이제 한 달 되면 또 새끼를 엄청 쳐요. 그 주변에 그치. 있는 집들이. 그 두 번째 가면 또 그 집 창문에서 또 옆집 차 우리 보고 말하죠. 아, 저 집도 돈 내겠다는데 어쩌기나고 너무 가차워서 좀 주자. 예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그 집에서 내는 것은 얼마 한 대미도 안 되고요. 베란다 쌓이니까. 거기서 딱 코거리해서. 그치. 그럼 우리 또 돈을 받고 먹이는 척. 예? 아유,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렇게 주고선 돈 받고 가면 그 외에 우리가 이 동은 세게 다니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어제 아, 우리 내일 동은 가는데 좀 뭐 도와달라면 한 중급동 50원 아니면 그때 낙지도 이런 낙지 우리한테 술 안주 술도 한 5kg 주고 안주도 이렇게 해서 또 주면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동원 우리는 아 우리 동원 간다면 누구 작업반 떨어지는 사람 없는가 이 손을 봐줄 사람 그거 있으면 전화 와요.
아, 왜 불이 갔다. 우리 배선부도 모압이에요. 그럼 아, 그럼 미리 말해. 그 체결할 때 말해. 우리 배선부가 모압일 때는 할 수 없다. 그렇지만 배선부가 불이 왔는데 집에 안 왔다 할 때는 우리가 책임진다. 이건 우리가 서로 검토해야 되는 거고 다 말해주니까 그치. 그런 거죠. 예. 야, 어떻게 보면 배선부 자체가 북한에서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전기도 받지만 돈을 불 전기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네.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배전부도 이제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불수입으로 불법리에 이제 합리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죠. 또 불법도 네. 아닌 것 같 아닌데 국가 전기 가지고 재나춰내죠 할 수 있는 배전부 누구나가 들어가고 싶어하고 누구나가 네. 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배전부에서 이제 약간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좀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형부가 이제 이게 그 돌에 돌 차는 병 뭐죠? 그런 이제 맹장 말고 뭔가 있었는데 그거 좀 허리를부터 막 끌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병원에 막 가는데 병원 종전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뭐 병원에서 약이랑 뭐 개인이 다 사서 가지만 전기가 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병원도 전기가 있어요. 빨리 배전부 뛰어가래요. 그래서 담배 하나 사가지고 빨리 배전부 뛰어가서 두 시간만 수술할 시간만 좀 넣어달라고 하래요. 그쪽 지역에 불이 들어온대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그래서 정말 찾아갔더니 이렇게 거긴 다 철창문을 이렇게 해놓잖아요. 배전부 우리인데 철창문 했었는데 막 묻으니까 나와. 아, 배전부인 게 아니고 변전선에 그런. 아 맞아요, 변전선. 변전선에 어, 그런. 맞아요, 변전선이었어요. 오 맞아요. 그래서 했더니 정말 불을 넣어주더라고요. 네 그래요. 근데 딱 두 시간 되니까 정말 칼같이 문이 다 내려버리더라고. 변전소가 아 이. 급전 지령을 예, 그러니까 도배전부 급전은 시배전부 급전이나 지시 내리고 시배전부가 각 변전소에다가 예, 다 지령을 내려요. 아~ 예, 그러니까 다르구나. 이 변전소는 예, 뭐 이런가 전화가 이 생산물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~ 이런데 와서 이자처럼 와서 해달라면 그러면 딱 두 시간 이렇게 해주고 이 우리처럼 이 막 도시 주변의 사람들은 배전부 와요. 배전부 와서 급전에 가서 자 의대병원 시병원 이 누구 입원했는데 아 좀 해달라고. 그러면 예, 우리 막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한다는데 그거 좀 해달라면 그만한 값을 이렇게 주죠. 그러면 그 군무소는 급전 사령이 지시네 변전소에다 그 뭐 룡봉 하나 이제부터 투입해 주라 투입했다가 세박 다섯 시면 무합시키라고 그 지시 들어가면 그건 또 무합되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또 불어봐요 네. 불도 이 에, 주요 막 기관 기업소 이런 데는 불이 와요 맞아요. 공업선 그 주민이 근본 안 오거든요 주민선은 저리 안 오고 가면 요 공업선 생산 그런 공업선 회사 있는 데는 좀 그래도 불은 이렇게 가거든요. 병원이나 이런 데도 불이 가요. 그런데 예, 정 없을 때는 병원도 뭐 안 줘요. 안 주다가 그렇게 도배전부하고 관련된다든가, 그럼 누구 좀 돈이 많아서 누구 바빠서 이렇게 하면은 돈 두고 오면은 에이, 무슨 뭐 내 것도 아닌데 야, 그 불 여주라 하고서는 그래서 그럼 또 불 투입하면은 그럼 수술하는 동안 감히 그 시간 끝나면 또 무합되고 예, 딱 돈 받은 것만 짜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을 안 다음부터 어땠는지 알아요? 이제 한국 드라마 몰래 CD 보다가 옛날에는 불 이게 나중에는 이게 강제로 꺼내거나 이거 이렇게 꺼내주는 그게 생겼었어요 CD기에서 이제 CD 뺏는 거 근데 막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탁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야 되는데 누가 단속 나오면 그거 안 되니까 그때는 그것까지 안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변조소 뛰어가서 잠깐만 켜주세요 하고 하게 잠깐 켜주면 CD 빼놓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 그러면 숙박권을 오거나 이제 경찰들 나왔을 때 CD기가 안에 이제 물려갖고 돌아가 버리거나 내가 없을 때 누가 이제 저 불이 들어왔는데 하게 되면
그게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. 그렇죠. 진짜 북한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아내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해가지고 탈북을 하게 되셨는데 그 탈북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본인과 연결된 어떤 남자분들은 또 이제 힘드시잖아요.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선택하는 것이. 그러면 본인과 연결된 뭔가 그런 일을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이제 해가지고 또 취직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지금은 따로 하시는 직장 일이 있으신가요? 저는 지금 두부 회사 다니거든요. 두부 회사요? 나도 맨 처음 여기 나와서 대한민국에 나왔을 때는 아주 막 우장산 히스테이트 관리사무소에서 1년 근무했거든요. 그런데 방법은 전기 선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건 다 같아요. 저쪽이나 여기나 그렇죠. 이 밧줄을 다 당기는 이 거기 달라도 어쨌든 다 방법은 같은데 뭐에 다른가? 공구 자체가 이름이 여기서는 외래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 전기란 건 외래가 너무 많아요. 차라리 그 외래 하지 않고 아 이거 이제부터 저거지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래서 쭉 그렇게 내가 다 이렇게 해본 거니까 하면 되는데 야 그 외래 지내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. 뭐 알아듣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건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다. 차라리 마음 하다 반대 좀 편한 데 가자. 근데 일 방법은 다 같아요. 그래서 전기선 연결하는 것도 같고 다 이렇게 그거는 다 아는데 아 전기 아 뭐 대한민국하고 전기선 뭐 뭐 어 플러스 미너스지 뭐 아 그게 또 다 그런 게 다 있지. 그걸 이름 자체를 다르게 부르니까 그걸 알아 못 듣죠 우리가. 그렇죠.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데 플러스 미너스라는데 북한은 이제 영어를 써도 영어나 뭐 이런 걸 써도 이제 영국식 용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쵸.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. 아 그런 거 앞으로도 난 이 영어 ABCD도 몰라요. 저도 몰라요. 예, 이 러어 배웠어요 저는. 나도 러어를 했거든요. 루스키 루스키를 했으니까 이 영어는 이 어이, 뭐야 한국 저 뭐야. 하나원에 가서 거기서 ABCD 아 자모가 26개든가 영어가 로는 33개 자모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해서 33개를 거기 학교 때 배운 게 아직도 33개가 있는데 아 여기 와서 어차피 지금 영어도 모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. 맞아요. 그래 참 ABCD 이렇게 해서 아 26개가 영어 자모가 있구나 하는 걸 하나원에서 알았었어요. 난 북한에서 수학 기호에 나오는 A, B, C, D, 뭐 A 플러스 B 각기는 네, 그건 알지만 뭘 하세요? 이런 그 기호 몇 개 정도만 알지 수학 기호 단어가 26개라는 걸 몰랐어요. 그렇지만 로는 33개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어첸하랴쇼 하고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. 훌레부 그런데 우장산 있을 때도 러시아 사람들이 저기 왔어요. 이 비크칠 하느라고 그때도 보면은 뭐 말은 좀 뭐 훌리부로 뭐 이렇게 할 때 이 방에 들어가서 이 상 탁 차놨을 때 훌리부 훌리부 하면서 이렇게 그럼 빵 우리다 주는 거 먹으라고 우리 보고 그래서 러는 그럭저 아쿠나 하면 창문 뭐 이런 거 한다 두벨 하면 주리문 이런 이런 거 단어는 그래서 어설프네 그렇게라도 아 알겠는데 영어는 큰 소문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.